이완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최근에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. 이제 그 OPEC 플러스의 그런 감산에 대한 영향과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유럽발 좀 에너지난 그다음에 계절적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, 유가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감으로써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하반기에도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유가 관련된 에너지 업종 중에서 피팅 업체 이제 성강밴드랑 전력기기 업체 이제 현대일렉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종목도 좀 분석을 해볼까요? 네, 최근에 뭐 성강밴드 상당히 뭐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. 뭐 기관들의 뭐 지속적인 좀 매수세가 좀 돋보였고요. 아무래도 성강밴드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 용접력 피팅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주로 뭐 카본이라든가 스테인리스, 이제 알로이강 제품을 주력으로 좀 판매를 합니다. 뭐 석유화학이나 뭐 조선해양, 뭐 발전 플랜트에 대한 산업이 좀 호황일수록 관련된 매출에 대한 그런 이익 변환들은 상당히 좀 크게 좀 증가를 했는데, 성강밴드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로는 아무래도 북미 수출에 대한 기대감, 북미 수출에 대한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1분기, 2분기 실적을 좀 시장을 좀 압도적으로 좀 예상했던 것보다 놀라운 그런 수치들을 좀 발표를 함으로써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확실치 되는 모습들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. 3분기에도 그런 수주 잔고의 증가와 이제 제품 믹스에 대한 좀 변화로 수익성이 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저희가 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등에서 이제 북미산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미에서의 그런 LNG 증설 프로젝트라든가 뭐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피팅 업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글로벌적인 역할을 좀 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, 이 피팅을 하는 그런 산업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랑 유럽에서 뭐 이탈리아가 이제 업계를 좀 잡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성강밴드가 좀 글로벌적으로 탑 플레이어다.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 일렉트릭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현대 일렉트릭은 해외 전력망 이제 투자 확대에 대한 그런 가시성들이 지속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중동이라든가 미국, 유럽 등에서의 그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수주가 빠르게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영국과 사우디의 그런 변압기 수출에 대한 좀 공시가 나옴으로써 시장의 기대치를 상당히 좀 높여주고 있는데,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좀 토했습니다. 주 매수 주체는 기관들의 좀 적극적인 좀 매수세가 좀 한몫을 했고요. 특히 이제 연기금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좀 매수세로 주가의 그런 상승폭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계열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조선산업에 대한 호황과 좀 개를 좀 같이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내 그런 노후 전력에 대한 설비에 대한 송정망 교체들에 대한 그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가장 큰 적극적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, 중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산유국들에 대한 그런 풍부한 재정 능력들이 새로운 그런 초고압 전력기기 발출이라든가 신재생용 그런 특수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흔들리는 증시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비중들이 크고 산업에 대한 좀 파이가 커지고 있는 피팅 업체, 전력기기 업체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삼광밴드와 현대 일렉트릭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었습니다.